고향을 떠나서 돈벌이를 나갔어. 그래서 한 5, 6년 동안 푹 자고 애를 써가지고 돈을 아주 알뜰알뜰히 돈을 모아서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억쯤 벌었어. 1억쯤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야. 돌아가는데 마침 이제 고향에서 좀먼 곳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시장이 열리고 있어. 그래,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자신은 돈을 짊어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나가는데 마침 어떤 노스님이 괴짝을 하나를 이렇게 이제 놔두고는 거기다 1억이라고 써붙여 놓은 거야. 괴짝 값이 1억이다. 자기가 번 돈하고 값이 똑같은 거야,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걸 그 5, 6년 동안 꼬개꼬개 모은 돈 액수가 늘 화두처럼 머리에 꽂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1억이 딱 적혀 있는 거야. 이 괴짝 값이 1억이다고. 그래가지고 딴 것은 그냥 스쳤는데 그 노스님 괴짝 거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스님 그 괴짝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1억이나 합니까? 그 따져 물었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라. 무조건 나는 1억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괴짝을 1억에다 판다.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사람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 에라 모르겠다. 노스님이 뭐 거짓말 하겠나, 사기치겠나.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1억을 주고 샀어. 근데 스님이 안 주는 거야. 이것은 아무 데서나 열어봐도 안 되고 꼭 집에 가서 열어봐야지. 1억 줬다고 금방 궁금해가지고 덜렁 이렇게 열면 안 된다. 그래, 약속을 이제 철저히 하니까, 그래, 이제 괴짝을 이제 양도를 하는 거야. 그 1억 주고 괴짝을 샀어, 스님인데. 그래, 집까지 이제 들고 가려니까, 그 열어보고 싶어서 얼마나 궁금해. 무게는 가뿐해, 또 이게.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그래서 이제 고개를 두 개를 넘어야 돼. 한 개를 넘고 저 마을까지 가려면 이제 한 개를 잘 넘었어. 고개 한 개. 그다음에 두 개를 딱 이렇게 넘어가지고 저기 자기 집이 보이는 마을이 저만치 보이는데 너럭바위가 큰게 하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에 너럭바위에 이제 시장 갔다 오다 쉬기도 하고 뭐 나무 하러 가는 사람도 쉬고 하는 그런 곳이라. 그래, 거기는 쉬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또 앉아 있으니까 그 5, 6년 동안 번돈 몽땅 다 틀어서 산그 괴짜에 궁금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아, 저 집에 가서 열어보나, 여기서 열어보나 뭐가 다르겠노,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야. 스님은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뭐집다 왔는데 이제 열어봐도 괜찮겠지 하고 너럭바위에 또 앉아가지고 괴짝을 이렇게 또 열어봤다. 열어보니까 또 괴짝이 또 있어. 또그 괴짝을 또 열어보니 또 괴짝이 또 있어. 그래, 마지막에 세 개의 괴짝을 다 열고 나 보니까 조그만 족자가 하나 있어. 족자가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족자 하나, 이거 뭘, 무슨 그림이고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이게 왜 1억이나 되느냐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열었으니까 할수 없이 펼치니까 뭐라고?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딱 글자 7자가 써져 있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대방광불화엄경 어이없는 거지.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세번 겨우 읽고 딱 기절해 버렸어. 아, 기절 안 하게 됐어요, 그래. 기절할 수밖에 없지. 그래, 기절을 세번 겨우 읽고 기절을 딱 하고는 그만 한참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노인이 촥 나타나 가지고,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나는 저 밑에 동네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큰 부자였었는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전부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금을 어떻게 할 처리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너럭바위 밑에다가 내가 넣어놨는데 독에다가 넣어놨는데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너럭바위 밑에다 넣어놨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떠날 수가 있나? 뭐가 되지? 구렁이가 돼가지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너럭바위 그 금단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 절에 왜 그 저기 저 재산 지키면은 구렁이 돼가지고 그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설화 많잖아요. 법무사도 그 명학동지 이야기가 있고 저기 저 법주사도 가면은 여적동지라고 있어요. 여적암 있어. 여적암. 그 여적암에 가면은 그 옛날에 법주사 주지 산 사람들이 그 구렁이가 전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멍마다 구렁이 한 마리씩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게요. 그래 이 사람도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금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얼마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아 이 사람이 거기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세 번이나 외쳤거든. 세 번이나. 그러면서 자기는 기절해버리고 그 구렁이가 영혼은 말짱하니까 그 대방광불 화엄경 세 번 딱 듣고는 임도 환생한 거야. 그 구렁이의 몸을 벗어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이 사람 기절해 있는데 선몽을 해준 거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도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제도해 줬으니까 그 금은 당신이 가져가시라고 이 너럭바위 어디에 가면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1억 주고 산 대방광불 화엄경 일곱자가 몇십억이 된 거야? 몇십억이? 몇십억이 된 거라고. 화엄경 일곱자 이름 공덕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한다고 만만한 게 아니라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이게 보통 그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그 우리 스님들이 이런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선전해야 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 대구에서 스님 그 강의할 때 그 얘기 꼭 해요. 스님들은 이런 거 철떡 가심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 또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경전의 이름이 어째서 그건 법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수십억의 물질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법과 물질은요 서로 넘나듭니다. 물질하고 법하고 항상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 이게 법 따로 물질 따로 아니에요. 절대 그게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하고 물질하고 같이 넘나들고 같이 돌아간다니까. 이건 내가 이제 뭐 내 얘기라서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나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입니다.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에게 뭐 라면 한 그릇 그 시주한 적이 있냐 밥 한 그릇 시주한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야. 오직 법만 시주했어. 대시주자라고 하면서 법을 나는 시주하고 평생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어때? 초파일 날 되면 전 세계에서 부처님 앞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음식이나 과일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조계사 대웅전에 가보니까 생수, 뭐 요구르트 이런 것까지도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 신기하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야.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 법무사,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이게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다 됐어. 근데 그분은 뭘 보시했어요? 법을 보시했어. 법과 물질은 서로 넘나들어. 법하고 물질하고는. 그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제대로 된 정법이라면은 당연히 물질을 이끌어 오게 돼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노스님이 대방광물 화엄경 괴짝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그 사람, 저기 옛날에, 부자로서 있다가 금괴짝을 넣어놓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있던 그 사람 제도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돌아간 거라, 그 사람 제도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통적인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믿고 또 이제 그 진지하게 신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천망지축으로 살면 안 돼요. 천망이. 기고만장해도 안 되고. 이 말 알아듣는 모이네. 허장성세는 더욱 안 되지. 내가 사석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절대 기고만장하거나 허장성세하거나 천방지축으로 살지 말고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불법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불법 조금 이제 맛보면요 기고만장해져. 아주 기고만장해져. 불법 조금 맛보면은 정말 기고만장해지. 그래갖고 천방지축이 돼. 불법 조금 맛보면은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야. 그림도 막 지멋대로 막 그래가지고 선하라고 하고. 누구라고 내가 이름 안 밝힐게. 그래가 결국 허장성세가 되는 거야. 참, 이 불법이 요 사람 많이 망쳐요. 사람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 많이 망치기도 해. 그 우리는 아주 그 정통적으로 불법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래 믿고 그래 실천하고 또 남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여가 평등하게 안주하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제 보살행을 발생해서 평등하게 일체 지도에 머물며 비유컨대 진여가 일체 모든 중생계를 두루 머물듯이 중생계 진여가 두루 머문다. 그렇죠. 진여가 없는 중생계는 없습니다.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걸림없는 일체 종기를 만족해서 모든 중생계의 실현 재전이라 다 앞에 나타나 있다. 그렇죠. 선근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선행을 제대로 했는데 남이 안 알아준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해 하지 않냐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닌가. 참 유교다운 소리지. 선행 제대로 하면 다 알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어.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그 말이 그렇게 좋다고. 그 보통 상식에서는 대단한 말이지. 하기 시집이면 불역여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이 자원방리 하면 불역낙과. 아니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도반들끼리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 뭐 이렇게 문제 삼았던 거 이런 걸 서로 토론하고 밤새 이야기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와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선행한 것, 내가 도를 닦은 것, 내가 좋은 일을 한 것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야 근사한 말이야 사실은. 그게 그 세 구절이 공자의 전부라. 공자의 전부야. 유교의 전부고. 군사한 말이라. 그러나 이 불교하고 차원이 달라. 선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실현 재전이야. 모든 중생계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실현 재전이야.
실현 저지인데 뭐 알아주고 자시고 뭐 어 안 알아준다고 저거 하고 할 게 없어 그런 거. 그 이야기 한번 비교해봐요. 내가 조건이 됐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 그건 저 설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말이 천양지차죠. 그렇습니다. 비어 진여가 무유 분별호대 분별이 없대 일체 음성 지중에 널리 머물듯이 선근 회양도 역부 여시하야 일체 모든 언음 지혜를 구족해서 말의 지혜를 구족해서 보능 시현 종종 언음하야 능히 가지가지 언음을 말을 능히 시연해서 계시 중생한다 중생들을 계시한다 선근회향은요 말도 돼 요걸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할까 내가 아는 저기 어떤 영도에 있는 그 저기 저 보살님이 미얀마를 나라 이야기하고 영도에 있는 보살님 하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아주 번질나게 드나들고 뭐 태국도 번질나게 드나들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아주 무식한 줄 알고 있어 그래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통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막 그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뭐 했다 해서 어디 가서 대중공양 하고 뭐 어떤 스님 초청하고 어떻게 했다고 늘 자랑해 내한테 와서 그래 나는 어디 가도 말이 이게 그 제일 그저 약점이니까 그게 늘 두려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돼서 물었어 내가 아 그 말이 안 통하냐 말을 그래 배워서 그래 서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냐 하니까 나보고 딱 하는 말이 아 돈 있으면 됐지 말을 말로 배워요 이야 명언이야 돈 있으면 됐지 말을 왜 배우느냐 이거야 골치 아프게 영어고 이러고 중국어고 뭐 미얀마어고 태국어고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야 돈만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들 뭐 10명이고 20명이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말로 또 말 배우느냐 돈 있으면 됐지 말을 왜 배워 이래 여기 아주 이걸 아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선근회향은 언음지혜를 구족해가지고서 종종 언음을 널리 널리 시연해서 중생에게 계시한다. 그 매칭이 됩니까? 나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비어 진여가 영리 세간하여 인들하여 영원히 세간을 떠났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을 영원히 벗어나게 한다. 이건 이제 또 세간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번뇌, 무명, 악행 이런 것들로 뒤덮여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세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선근은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악행들 이런 것들을 멀리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의 채성 광대 비유함이라 채성이 광대한데 대한 비유라 비유컨대 진여가 채성이 광대하듯이 광대달하야 이렇게 있죠. 내가 몇 번 지적한 건데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신릉 수지 거래금세의 광대불법하야 과거, 미래, 현재세의 광대한 불법을 능히 다 받아 가져서 항불망실하고 항상 망실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체 보살의 모든 행들을 닦으며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별표를 해놨네요. 선근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불법을 곧바로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불법도 간에 그 모든 불법을
수지하는 것이 되고 망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비어 진여가 무유 간식인들 하여 사이에 쉬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이 진여가 끊어짐이 없죠. 한순간도 진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간격이 없어요. 없듯이 간식인들의 성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이욕 안처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을 대 지혜의 땅에 안처 편안히 머물게 해서 일체 겁에 보살행을 닦아서 무유 간식하며 한 순간도 쉬는 바가 없으며 착한 일 잘한 사람이요. 뭐 어느 한 순간은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한 순간은 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죠. 정말 제대로 선행을 한 사람은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늘 착한 사람입니다. 비어 진여가 채성이 관광하여 그 채성이 너그럽고 넓어서 일체 법에 두루하듯이 성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정념무야하여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널리 일체 관광 법문을 너그럽고 넓은 법문을 널리 거둬들이며 비옥한데 진여가 변섭 군품인들 하여 군품 여러 종류의 중생들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업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두루두루 거둬들이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또한다시 그와 같아서 무량풍요의 지혜를 증득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있고 해당되는 그런 지혜를 전부 다 증득을 해서 수제 보살 진실 묘행하며 모든 보살의 진실한 묘행을 아름다운 행을 닦으며 비어 진여가 무소 취착인들 하여 취착하는 바가 없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일체법에 계무 소치하며 선근해양에 선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취한 바가 있겠어요. 계무 소취야 취하는 바가 없어서 일체 세간 취착 세속적인 그런 취하고 집착하는 것을 제멸해 제거해서 소멸해서 보령 청정하며 텅 비게 하여금 텅 비게 한다. 여기서 청정은 텅 비게 하다 그런 뜻이죠. 텅 비게 하며 비옥한데 진여가 채성이 부동인달하여 채성이 동하지 않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안주 보현 원만 행운을 보현의 원만한 행운에 안주해서 구경부동이라 그렇죠. 결국에 보현이 안 나오나 했어요. 결국은 선행 선근향의 궁극은 보현행에 있으니까 보현 원만 행원을 행원에 안주해서 구경에 끝까지 부동하며 비유컨대 진여가 이 불경계엔 달하여 이것이 그대로 진여가 불경계야 불경계엔 달하여 토가 빠졌네요.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여 영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대지 경계를 만족해서 큰 지혜의 경계를 만족해서 멸 번뇌경하여 번뇌의 경계를 소멸해서 다 하여금 청정케 하며 비유컨대 진여가 능히 제복함이 없듯이 제어해서 조복함이 항복함이 없다. 진여는 자유자재하죠.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마 사업과 일체 여러 가지 마의 사업과 외에도 사론의 제복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며 그 뭐 어디 가도 말 하나도 몰라도 다 통하게 돼 있고 선근해양 잘하면은 또 진정 선근해양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없어요. 그 내가 대만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대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대만에는 저를 이제 전부 신, 새로 지은 사찰들이니까 그 좁은 땅에 불사가 많아. 불사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허가 내기도 어렵고 불사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사하는데 관청에서 그렇게 잘 도와주느냐. 그 제도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땅에. 옛날부터 일본에서 50년이나 지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해.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지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서 뭘 하면은 전부 관청에서부터 먼저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지역사회에서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 왜냐? 지역사회를 그동안 잘 돕고 조그마한 절일 때부터 지역사회부터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모든 불사에는 사전에 오방내외 안위제 신지는 오방내외 모든 신들을 안위시켜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 다 도와줘. 오방내외 모든 신들을 다 안위시키는 게 뭐야? 보시 잘하고 잘 도와주고 잘 살펴주고 어려운 보살펴주고 평소에 늘 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외도 사론들의 그 조복한 바가 그 제복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선근해양은. 비여 진여가 비시 가수며 이 가히 닦을 것이 아니며 불가수도 아니듯이. 예. 진여는 닦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닦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진여 자성을 떠나서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구하고 싸울 수도 없고 누구 비난할 수도 없고 남을 욕할 수도 없고 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여자성.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선악하고 관계없이 전부가 진여자성의 작용입니다.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부 진여자성의 작용이라 그거 일부러 찾을 거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잘 용성, 견성을 넘어서 견성을 넘어서 용성, 성품을 잘 사용하고 있어. 성품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됐어. 불가수유디야.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가리면 비더라. 가히 떠나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0.001초라도 떠나 있다면은 나하고 떠나 있다면 그거는 진여자성이 아니야. 전부 그 일이야. 자나 깨나 진여자성의 일일 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그 비가, 빛이 가수며 불가수여.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닦고 안 닦고를 떠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선근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사리 일체 망상 취착하야 일체 망상 취착을 사리해서 떠났어. 수불쇠 닦고 닦지 않는 것에 무소 분별하며 분별한 바가 없으며 다 닦는다 안 닦는다 하는 것은 전부 일체 망상 집착으로 하는 말이라. 우리가 성품을 봐야 된다, 성품을 닦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부 망상 일으켜서 하는 일이야. 이미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오랜 옛적부터 이미 진여자성을 잘 쓰고 있었어. 잘 쓰고 왔어. 그것이 진여자성인지 마음인지 불성인지 이름 알 바 없어. 그 괜히 뒷사람들이 이름 갖다 붙였을 뿐이야. 그걸 가지고 하도 신기한 물건이 있으니까 그 신기한 물건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저렇게 이름 붙이고 뭐 원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이고 뭐 대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별별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이전에 이름 붙이기 이전에 본래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어 왔어.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어 오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이라고.
아, 이렇게 쉬운 건데. 그래, 선행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탁 놓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 물건 들지 않고는 나쁜 짓도 못하고 착한 짓도 못해. 전부 그게 들어서 나쁜 일, 착한 일 다 하는 거예요. 비어 진여가 무유 태산달라야 태사 물러가서 버리는 그런 일이 없듯이 선근회양도 역부 여시어야 상견 제불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발 보리심하야 보리심을 바래서 대서 장엄하야 큰 서원으로 장엄. 이거 좋은 말입니다. 대서 장엄. 그 우리가 원력 서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력과 꿈과 희망 이것이 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하는 그런 그 꿈과 원력과 그런 그 의지가 있을 때 대서 장엄이야. 큰 서원의 장엄이라.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훌륭해 보이잖아. 뭐 저를 건사하게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불법을 닦을 수 있도록 불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도 그것도 대서장엄이야. 그 사람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뭐 몸에 금은 보화로 그냥 걸치고 다니는 게 그게 장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굳건한 큰 서원 참 그 훌륭한 장엄이죠. 영무 태산이라 영원히 태산함이 없나니라. 진여의 보섭 일체 은음에 비유함이라. 비어 진여가 일체 세간 은음을 널리 섭하고 있듯이 선건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일체 차별 은음 신통 지혜를 능히 얻어서 보발 일체 종종 은사하며 일체 가지가지 은사를 다 바라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외국어 공부는 골치 아프게 왜 해? 돈만 있으면 되지. 선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행만. 선행만 하면 다 무사 통과야. 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선행만 하면. 그 뭐 북미 관계가 지금 한참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뭐 말 통역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저 밑에 밑에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위에 사람들은 북한 말 한마디도 못해. 영어 한마디도 못해. 할 필요도 없어. 할 줄 알아도 해서는 안 돼. 또 그 자리에 가면 할 줄 알아도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도 하면 안 돼. 자기 말만 해야 돼. 버젓이 알면서도 자기 말만 해야 돼. 그런 경지가 있다니까 결국은.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여기서 내가 뭐 선근회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유사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선근회양의 위력이 예, 그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 여기 봐. 언어의 신통 지혜를 다 능히 얻어가지고서 일체 종종 은사를 전부 바란다 했잖아. 어느 나라 100개 국어로 또 다 통해. 높은 자리에 있으면 100개 국어도 다 통해버려. 일일이 그 100개 국어를 지가 다 배워가지고 언제 하고 있어 그걸. 선근회양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면은 100개 국어 다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려. 아무 문제 없어. 선근회양만 잘해봐. 말 아무 소용없어. 다 통하게 돼 있다고요. 비어 진여가 일체부배 무소호 희구인달하야 진여는 일체부배 희구하는 바가 없어. 선근회양도 역부 여시하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 보현성
보현이라고 하는 수레에 올라서 이 덕출리하고 출리함을 얻고 보현이라고 하는 보현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현 10대 행원을 늘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일체법에 무소 탐구하며 탐구하는 바가 없으며 비유컨대 진여가 일체의 지혜 머무듯이 선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의 지위를 버리고 지혜의 지위에 머물러서 세간의 땅에 땅을 버리고 지혜의 땅에 머물러서 그래도 좋고 보현행으로서 이자 장엄하며 좋은 말이다. 보현행으로서 이 보현행으로서 이자 장엄이라 이 한마디가 뭐 제일이네 여덟자 이 보현행으로 이자 장엄이라 우리 모두가 보현행으로 자기 자신을 장엄해야 돼. 불교가 정상으로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보현행으로 스스로를 우리 불자를 장엄해야 돼. 승속을 막론하고 전부 보현행으로 장엄해야 돼. 그 사람은 움직였다 하면 보현행으로 움직이고 보현행으로 표현이 되고 이 보현행으로 이자 장엄한다. 비어 진여가 무소 단절인들하야 단절하는 바가 없듯이 선근회향도 역부여세하야 일체 법에 등 무소에하야 두려운 바가 없어서 숙이 유엄하야 그 종료의 소리를 따라서 처처에 연설하야 무소 단절하며 단절하는 바가 없으며 선근회향은요 제대로 한 성근회향은 곳곳에 가면 다 알아줍니다. 알아주게 돼 있고 다 선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구본무 LG 회장 그분 참 성근회향을 많이 하신 분이죠. 정말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 뭐 크게 선전하지 않고도 선행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어.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문에 그게 낱낱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낱낱이 다 밝혀져. 평소에 어떤 선행을 했다, 어떤 선행을 했다는 게. 그 중에 의인상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행동한 사람들을 포상하는 일. 그건 국가에서도 생각해내지 못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일. 그 참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제자로. 그렇게 이제, 처처에 연설해가지고서 무소 단절한다. 처처에 연설해서 무소 단절한다. 선행해놓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어 진여가 사리 제룬달라야 모든 번뇌를 다 떠나듯이 선근회양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취 법지하야 법지 법의 지혜를 성취해서 요달어법하야 법을 요달해서 원만보리 무루공덕하며 보리의 무루공덕 깨달음의 무루공덕을 원만히 하며 비어 진여가 무유소법도 이능 계란하야 작은 법도 계란함이 능히 계란함 계란해서 그 소분으로 하여금 각오하지 않음이 없듯이 어떤 작은 것도 진여는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선근회향도 역부여시하여 널리 일체 제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기심이 한량없고 그 마음이 한량이 없어서 주변 법계 하며 법계 두루하며 비어 진여가 과거 빛이요 미래 비말이요 과거가 시작이 아니고 또 미래가 끝이 아니고 또 현재도 달라지지 않듯이 진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진여는.
진여가 우리가 언제부터 그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진여 작용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또 언제 끝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성원해양도 역부 여시하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신신한기 보리 심원하야 새롭게 새롭게 항상 보리의 마음 원을 항상 일으켜서 보사 청정하야 널리 하여금 청정기에서 영리 생사하며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며 비어진여가 삼세 가운데 무소 분별인들 하야 성근회왕도 역부 여시하여 현재 염념에 현재 염념에 심상 각오하고 마음은 항상 각오 깨어있고 과거 미래 개 청정하며 과거와 미래 다 청정하며 현재 염념에 항상 깨어있고 다 알아주고 과거도 미래도 다 성근회왕은 다 알아주는 거죠. 비어진여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과 보살들을 성취하듯이 선근해양도 역부여시하야 일체 대원방편을 발기해서 큰 원의 방편을 발기해서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성취하며 비유컨대 진여가 국영의 청정 끝까지 청정해. 진여는 이거 참 내가 전번도 말씀드렸 그 항상 내가 놀라는 것은 아 우리 온 산두 고불 땅에 비로주야 방호광이라 비구니 스님의 오도성 이 온으로 된 몸뚱이 안에 그 신기한 물건이 언제부터 장착이 돼가지고 그런 대광명을 놓는지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참 이 대단한 물건이야. 이 몸뚱이라는 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잘 것 없어. 그 하잘 것 없는 그 물건 안에 언제 그 진여자성이 장착이 딱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몰랐지. 아는 것도 그 물건이고 그것이 언제 장착이 됐는가 궁금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그 물건이야. 그래서 그 물건 가지고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아주 훌륭해 보여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그래 이제 마음이 나가지고 그렇게 출가했다고 하니까 아란존자 보고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 물건이 어딨노 해가지고 이제 출처정신 일곱 곳에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능경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은요, 경전이고, 어력이고 간에, 조금 의식이 있는 불자라면 다 그 물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일체 대원 방편을 발기해서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성청해, 비어진이가 국영청정해서 일체 모든 번뇌로 더불어 함께 하지 않듯이 선근회양도 역부여시하야 능히 일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 청정지혜를 원만히 하느니라. 참 표현이 좋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진여가 끝까지 청정해서 일체 번뇌로 더불어 함께 하지 않아. 그거는 그것대로 아주 정말 탕탕무해하고 기고만장하다고 할까? 그래요. 선근회양도 역부여시에서 능히 일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 청정지혜를 원만히 하느니라. 진여에 대한 그런 그 설명과 아울러 진여에다 비유를 하면서 이제 선근회양을 목적은 선근회양에 있고 우리가 그러면 어째야 된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선행하자 선행하자 당장에 우리는 선행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여를 이제 이끌어와서 아주 설명이 참 뛰어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